도그뉴스 대표 이동님입니다. 오늘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. 올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날씨입니다. 반려견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산책을 가실 때는요,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원보호작견 6남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원보호작견은요, 11월 13일 날 암컷 2마리와 수컷 4마리 이렇게 6남매가 탄생되었습니다. 부상도 이쁘고 색소가 벌써 시커멓게 올라온 거 있죠? 1주가 지나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요. 이제는 아장아장 걸어다니기도 합니다.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요 녀석들 바라보면서요,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요. 어떻게 클까 너무 궁금해요. 생각하는 대로 크겠지만 그래도 또 기대를 해봅니다. 이쁘죠?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? 오늘도 팔불출 엄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봅니다. 얘들아, 오늘도 화이팅!